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날씨가 이제 점점 좀 서늘해지고 예. 아침 저녁은 정말 춥더라고요. 정말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이 노후 준비는 사실 좀 미리미리부터 해둬야 하는데 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거 준비하는 게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좀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전문가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실제로 야당에서 그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전문가 의원님과 함께 좀 그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국회 내 누구보다 전문가이실 텐데요. 그렇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시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하여간 뭐 요새 하도 우리나라 정치판은 항상 시끄러웠으니까요. 뭐 사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뭐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 예, 때도 예. 뭐 요번엔 뭐 이렇게 피켓 같은 거 이렇게 안 들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또 언론은 원래 그런 겁니다만 뭐 대통령이 이렇게 감사 악수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예, 분도 있고 예.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그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시정 연설은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뭐 내용 자체는 뭐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뭐 여야 의원들이 뭐 경청하는 그런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여야를 막느라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그렇죠. 뭐 외면하거나 그렇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우리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아무튼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팅이나 야유 않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약속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그 막 시작해서 연설 문화는 좀 미리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인기척이 느껴져서 봤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길래 저도 일어나서 이렇게 악수를 같이 했습니다. 예. 예의라는 건 중요합니다. 네, 예. 그렇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또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연금 개혁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예. 아니 세상에 뭘 하려면은 수치를 들이대고서 수치가 뭐, 없어서 뭐를 예. 해야지. 아이 예. 공론화. 그건 사실은 뭐. 너무 좀 빈약한 예. 거죠. 사실 이제 연금 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이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상당히 네.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 개혁을 보고서 상당히 어리둥절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재선 다형을 내세웠다고 반대했던 비판했던 그 현재 국민의힘이 지극히 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뭐 보험료율 얼마나 더 내고 소득 대체율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그 그렇죠. 부분이 핵심이 빠졌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돈 얼마나 더 내고 뭐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거를 맞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또 오늘 유희동 정책위의장이 구조 개혁하겠다. 모수 개혁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얘기를 내서요. 그것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 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뭐 모수 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정부가 모수 개혁 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개혁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 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 개혁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거는 구조 개혁 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 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에서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좀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일단은 총선은 뭐 지난 다음에 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당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네.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희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 대개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인 간사가 야당의 간사가 정부 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그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 여당이 대단히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뭐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물론 연금 그것도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이 프랑스도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부담은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은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연금. 그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후 실태를 보면 네.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노후가 빈곤한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 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의 최선이라고 하는 게 뭐 전문가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을 임하는 저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 어떻게든지 간에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을 그걸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부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 연금을 실질적인 연금을 할 것이라고 연금을 할 것인가 한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중단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하다. 잘 예.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으로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를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 위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이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연금 개혁안이나 여기서 기초연금 이 얘기하는데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개혁은 뭔지를 이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한 얘기로 뭐 의원님께서 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 기초 그러니까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이렇게 외국 사례를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선 기본소득 그러면은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서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그렇습니다. 되는 예. 이유가 바로 거긴데 자 제가 이걸 좀 여쭤보는 게 만약 기본소득 준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럼 연금은 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사실은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정도 내거든요. 네.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수준은 한 20% 초반으로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또 돈 문제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저 얘기하니까 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좀 또 손을 봅니까?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도에 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그 이제 뭐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 네. 물어보세요. 그 세대별 차등 네. 인상안 관련해서 사실 이제 뭐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내용 나온 내용들 보니까 지급 보장하겠다. 이런 명문화하겠다. 이런 내용 들이 청년층한테는 어떻게 더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예. 그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아주 가능. 생소한 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봉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주는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뭐 소득별로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데, 아니 오히려 국가가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노후를 책임지게 주겠다라고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뭐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한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연금 얘기는 조금 저거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포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켰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저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예. 보통 야당이 좀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번에 어떻게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물론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그 골드라인 타고 어느 그 붐비는 지옥 속에서 뭔가 좀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 편입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준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그냥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하냐면 뭐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뭐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네.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좋은 해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전주에 살든 동일한 권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에 취할 태도지. 뭐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줘라고 한다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렇습니다.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좀 그런 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한데, 아니 의원님은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이게 뭐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이제 딴 지역은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또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면 그게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다 또 유권자들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은 무책임하게 내지를 수 있죠. 근데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뭐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 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던데요. 글쎄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건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뭐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이제 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그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당 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원래 또 성격상 이렇게 모난 성격이 아니시잖아요. 조정식 정총재는. 뭐 두루 원만하고 두루 네. 뭉실하죠. 네. 근데요. 그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그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과거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 혁신위 비교하시면 어떠세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예. 국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정말 정권을 이어받은 혁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의문 부호가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본인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그다음에 여당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그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구 그러니까 저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뭐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저는 주로 그게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 같이 온 많은 정치인들과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의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예. 출마를.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 만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서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요, 없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아니요. 그 꼭 뭐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아 이게 좀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뭐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도 곧 총선 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네.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선 기획단.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 기획단도 뭐 조정식 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 예. 공천에서는 뭐 당연직으로 역할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뭐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뭐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제가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이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예.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좀 이렇게 강성으로 나, 그러니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일반 국민들 저도 그래요. 아이고 저러니까 이게 좀 그렇구나. 근데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사실은 간이 예, 만난 거잖아요. 예, 예. 짧게. 한때 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가냐 마냐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
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그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야당 네. 대표와 자연히 이재명은 또 분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뭐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걸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금 얘기 뭐 맞죠. 이제 뭐 연금특위에서 공론화 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좀 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를 놓고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그 이해 당사자,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뭐 흔히 뭐 노총과 경영자 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이 형태를 거쳐서 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 안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론조사 그게 그러니까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한 뭐 두 주면 두 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하세요 그거는?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제가 자꾸 또 남탓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지난번에 숫자 빠진 거 보셔서 그렇지 않다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좀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저의 생각은 12월 달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총선 전에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뭐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또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뭐 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최대한도로 미래 세대에 지나치게 부담을 줬을 경우에는 사실 그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할 경우엔 결혼이라든지 자녀를 갖는 걸 더 꺼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국가적인 문제니까 합리적으로 잘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연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여러 가지 노후 대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인데요. 아, 모든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대비에 좀 충분한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